작고 맞죠? 내가 살다 살다 잿더리를 비워고 숟가락 한 숟갈 정도 넣으면 돼요. 소리 질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뭐예요? 오늘은 PC방 알바요. PC방 알바요? 근데 요즘에 PC방은 음식점 아니에요? 저 음식 못하는데 어떡하지? 누가 알려주는 거죠? 잘 알려주시겠죠? 그럼 어디? 잠깐만 이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고퀄 맛집? 맛집은 사람들이 밥 시켜 먹으면 많이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 아 여기 너무 클 것 같은데? 너무 큰 곳에서 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다, 낮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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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하러 오신 분 맞으시죠? 외투 벗어서 주시고 제가 근무 복장 챙겨드릴게요. 아니 제 이름도 안 물어보시고 바로 일하라고 앞치마랑 모자부터 주시고. 시작하면서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임민소라고 합니다. 민소 씨. 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여쭤봐 주시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거거든요.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좌석 치우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요 휴지통 표시등 모양이 이제 손님이 쓰고 나가신 자리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자리를 찾아가면 될 거고 바구니를 들고 가서 네. 청소를 하고 쓰레기는 안쪽에서 재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자리 치우실 때는 항상 네. 자리 안쪽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치워주셔야 되고요. 이거 남은 거 먹어도 돼요? 드시고 싶으신가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손님들이 한 번씩 분실물을 놔두고 가실 때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회원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해서 찾아드리거나 아니면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런 고가의 제품들은 이렇게 넣다가 보면 아 바구니 이렇게 의자에 넣고 꿀팁 닦고 맞죠? 신나고 사진이한테 검사 왜 받아요? 원래 검사 받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다 닦고 비효율적이에요. 검사 받고 이러는 거 알아서 잘해야지 알아서. 이것도 누가 이렇게 놓나? 여기다 걸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은색에다 거세요 여러분. 아니 먼지가 어디 있다? 내가 안 켰는데? 켜진 김에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도 봐야 되고 예. 총수익률은 80%까지 또 갔었습니다. 아 그냥 치우고 계신가요? 아니 이거 갑자기 컴퓨터가 네. 켜졌어요. 켜지는 거랑 치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일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끌려고 앉은 거예요. 끌려고 PC 종료. 아 네 알겠습니다. 흡연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아 저는 네 알겠습니다. 왜 자꾸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알바를 너무 잘해서 신기한 거예요? 아, 저 빗갈나게 하죠? 저 알바 너무 잘하죠? 아, 너무 잘해요. 그쵸? 네, 너무 잘해요. 소리 질러! 네. 구독? 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하나 드릴 건데요. 네. 잿더리 한 번만 좀 같이 비워주세요. 잿더리 비우기? 그것도 해야 돼요? 네. 나 담배도 안 피는데. 알바 하러 오셨잖아요. 와! 내가 살다 살다 잿더리를 비워보네. 보통 몇 시간에 한 번 갈아요? 보통 마감할 때 갈거든요. 네, 지금은 저 일 시켜 먹으려고. 네. 오늘은 수습 기간 이러면서 돈 안 주면 안 돼요. 아직 멀었나요? 빨리 하고 와주세요. 네. 살짝 꼼뜨신가? 빨리 해야지. 빨리. 음료가 비었어요? 네. 음료 좀 채워놔야 되거든. 아니 일할 거 별로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엄청 많네. 네, 음료는 선입 선출로 판매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안쪽에 있는 걸 바깥으로 꺼내고 종이들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네 빨리 좀 해주세요. 아, 네. 또 뭐 시키시려고? 네. 하고 있죠? 네 뒤부터 하고 있어요. 왜 자꾸 쳐다보세요? 제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정말 잘 넣어주셨는데. 네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우와. 이렇게 센스 발휘.
센스발이 센스발이. 좋아요. 리에이션 잘. 어. 시. 오. 아,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주문 내가 주문 내용 확인. 아이스티랑 펩시콜라. 네. 자, 이런 것도 잘해요. 돈 똑같이 내고 많이 먹고. 어, 업주 입장에서 조금만 줘야 돼요? 아니요, 많이 줘요. 가득 가득. 손님한테 음식 드릴 때는 항상 좀 친절하게 미소를 머금고 들어가실 때 노크하시고 음료 나왔습니다라고 하시고 101번 자리 드리고 카드 받아오시면 되세요. 아이스. 어. 음료 나왔습니다. 어, 저 아니에요. 어, 101번. 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결제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졌다. 갖다 드리자마자 아, 졌다라고 하시는데요. 상품 주문 들어왔어요. 짜게치. 혹시 라면 좀 잘 끓이세요? 짜게치는 물 넣어. 네. 물 넣어. 네. 짜게치 뭔지 아세요? 짜파게티 계란 치즈. 어,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 어, 안주. 저는 이렇게 넣고 살짝 조금 더 끓여요. 이거 원래 참기름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제 레시피대로 해도 돼요? 맛 없으면 혼나시면 되니까. 맛있어요. 아니, 맛없다고 알바비를 깎아요? 환불 들어오면은 깎아야죠. 근데 환불 들어올 리가 없어요. 참기름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일어나서 비빔밥 시키면 제가 레시피 바꿀게요. 그럼 인민소 라면으로 바꿔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너무. 고소해요? 숟가락 한 숟갈 정도 넣으면 돼요. 냄새가 달라요, 냄새. 어, 나도. 그쵸? 고소한 냄새 나죠? 계란 위에 올려주시면 조금 예쁘게 포장을 해볼게요. 예쁘게 포장을 하면 되거든요. 죄송해요. 더 예쁘게 만들어드렸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짜게치 나왔습니다. 이거 수란이에요, 수란. 아,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짜게치 맛있다고 안 왔어요, 메신저? 아직 안 왔어요. 아, 고추신 분. 감사합니다. 물닭! 아, 물닭 아니구나. 아니, 짜게 진짜 맛있죠? 이거 제 레시피로 만든 거거든요? 짱이죠? 일어나서 비빔밥 치면 레시피 바꿀게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밍또라면, 밍또라면으로 바꿔요. 밍또라면이요? 네. 정말 맛있죠? 어떠니까요?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안 먹었으면 주시나요? 어, 원래 교육하면서 한 번씩 만들어보고 먹고 하거든요. 어, 제일 자주 드시는 메뉴가 뭐예요? 목살구이 비빔밥 먹는데. 목살구이? 네. 어, 우리 목살구이 먹자. 아, 그거 너무 단가 비싸요? 혹시 PC방에서 진상 만나보신 적 있어요? 진상이요? 네. 술 취하신 분이나. 술 취하신 분은 이제 10시 넘어가면은 종종 보여요. 취해서 오시죠? 네. 가끔씩 몰래 이제 가방 같은 데 넣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네. 몰래 드시더라고요. 한 번은 경고하는데. 네.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아. 음식 가지고 엄청 까다롭게 구신 분 있어요? 막 어, 아 이거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반품해달라. 반품해달라는 아닌데 다시 해달라. 그거를 네 번까지 막. 네 번이요? 네. 무슨 음식이요? 라면이요. 면이 너무 꼬들하다. 이거는 너무 삶았다. 물이 너무 적다. 짜다. 헐. 그러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아, 죄송한데 반품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어머. 어머. 라면 끓이기 쉽지 않네. 파이어! 어! 내 거! 어, 죄송해요. 저 긴장했나봐요. 피디님 하나 드세요. 피디님 하나 드세요. 짜잔! 맛있겠다. 내 침 보인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어. PC방에서 먹을 수 없는 불맛, 고기에서 불맛이 나요, 여러분. PC방 고기에서. 너무 맛있다. 알림 설정까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기 시럽. 아. 시럽이거든요? 뭐야? 저는 이제 분리해가지고 씻어줄게요. 아주 온 김에 다 시켜먹는구만. 시간이 빨리 간다. 왜 이렇게 빨리 가, 시간이? 나 할 일 엄청 없을 줄 알았거든요? 꿀빨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야? 한 번도 못 씻어. 눈땡이를 피우려고 했는데 들켰잖아요. 뭐요? 분리수거요? 나 뽕을 빼먹으려고. 뭐. 오늘 쓰레기 버리고. 네. 네. 퇴근?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부려먹는 기회. 맞습니다. 두 개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따라와 주시면 돼요. 밖에다가 버려요? 네. 여기 하나씩 놔주시면 돼요. 아, 여기다가? 네. 네.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저? 오늘 시급 만치만 일하셨습니다. 에? 시급이 한 500만 원 됐나요? 시급 딱 만 원어치 일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아까 담배꽁초도 다 치우고 가가지고 고생 많으셨네요. 그쵸? 네. 어! 만 500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아싸! 근데 매니저님 권한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나 기분만 좋게 해주려고. 자, 오늘 PC방 알바 끝났습니다. 아, 돈 제일 중요한 거. 2만 원 들어있네요. 아, 근데 2시간 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정신없이 2시간이 지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루에 7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장점은 따뜻한 곳에서 일한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대요. 그런 게 복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단점은 처음에서 그런 거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음식 뭐 하나 하고 있는데 막 계속 음식이 다다다다 들어오니까 뭐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막 이러고 갔다가 배달을 해야 되니까 자리 외우기가 처음에 너무 힘들고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 선배 알바님도 그렇고 1년 이상씩 하는 거 보니까 좋은가 봐요. 저는 하루 해봤는데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긴 해요. 아, 5점 만점에 4.8점. 진짜 좋아. 그래서 저희가 또 꿀바리 하잖아요. 꿀바리 아닙니다. 개꿀이야. 개꿀바리야. 개꿀바리야.